안녕하세요. 진무와 분양 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대림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투룸과 쓰리룸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투룸과 쓰리룸이 거실과 방 사이즈가 넓게 시공된 현장이고요. 대림동에 있는 현장들이 골목길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현장은 주차하기가 편한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림동에 있는 투룸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두 칸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 칸은 전신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알루미늄 사시로 시공되어 있네요. 내부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의 폭은 3m30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된 현장입니다. 스프링클러도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인데요. 인덕션 상부 쿡탑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식탁으로 쓸 수 있는 매립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접시를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큰 방인데요. 큰 방 폭 3m 정사각형의 큰 방입니다. 열자 장롱 들어갈 수 있고요. 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안방 안쪽에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3m에 2m70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여긴 메인 욕실입니다. 치마용 양변기와 하부띠움 시공된 세면대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투룸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현장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현장입니다. 젠다이 선반과 대형 슬라이딩 수납장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장은 대림동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투룸으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실과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빠진 현장이고요. 대림동에 쓸만한 투룸 현장이 없는데 대림동에서 투룸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